내출난 교실입니다. 오늘은 식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알리의 공습에 대해서 동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이게 무슨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난 교실에서 알리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나서 알리 사태가 터졌죠. 알리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셨겠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알리를 이제 제재하는 KSN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이제 이 직구를 못 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대응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조차는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난 교실에서 뒤늦게나마 지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우연의 일치처럼 일주일도 안 돼서 알리 사태가 터졌는데, 뭐 알리를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뭐 매국 방송에다 어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뭐 그분 스스로를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주변에서 듣는 언론의 환경이 그랬던 것뿐이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손해된 거죠. 외국 자본에서 뭐이 구매를 하면은 우리가 매국 행위야. 우리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거 구매해야 돼. 막 이제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구한말 때 개화기 때나 할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그 KS 인증 마크가 없으면은 이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 2, 3일 후에 다시 정정 발표를 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다. 다시 직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직구를 다시 열어주는 우리나라 국민,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매국을 하는 건가요? 알리를 선전하는 것이 이제 그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이나 언론, 이제 인쇄 매체, 인터넷 등에서 많이 알리를 선전을 하고 있죠. 그럼 뭐다 매국 행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런 것을 매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제재를 하려면 끝까지 제재를 하지 이거 왜 다시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지요. 근데 이제 좀 자신이 이제 접하는 언론 환경을 조금만 더 넓혀 보면은 KS 인증 마크가 없으면 직구를 제재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알리태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지금 이제는 시간이 조금 한 2, 3일 지나면서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아,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구나라고 해서 다시 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구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것만 직구를 하는 건줄 아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쇼핑 환경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베트남 그리고 일본 그리고 아마존을 통한 미국 제품들도 많이 직구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하는 곳인 줄 알지만 또그 내막을 보면 그게 다 중국제고 베트남제고 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알리태무는 미리 이것을 예측을 하고 정부에서 규제 발표를 하기 훨씬 이전에 5월 초에 이미 KS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획득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가 만약에 직구에서 KS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 또 우리나라에다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고 또 합작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알리태무가 이 쇼핑, 이 물건을 구매하는 이 환경을 완전히 독점하는 아주 안전한 발판을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제도고 여기에서 KS 인증마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나라들.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 늘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에 공략했던 시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피규어 같은 거죠. 피규어는 하나, 두개 이렇게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품하고 달리. 이런 시장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소량으로서 좀 가격은 비싸지만 우리가 그 직구를 외국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지만 우리 스스로 또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는 이러한 많은 제품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제품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오히려 그 피해가 우리나라한테 오고 또 중국의 그 알리하고 태무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간다면은 오히려 향후에 우리가 베트남 직구, 일본 직구, 또 인도 직구, 이런 것들을
것들이 점점점 넓혀가고 그들이 우리 시장을 점유해 가려고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제 순간인데 오히려 중국이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장벽을 막아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논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한 그 정도로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출란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이냐 일본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출란을 키우고 하는 어떤 방식의 문제, 이 방식의 문제, 식재료를 포함한 겁니다. 이런 방식, 비료를 주고 물을 어떻게 주고, 근데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식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식재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식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 들을 일본을 답습을 했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진화된 또 좋은 어떤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쭉 고수해 왔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뭐 한 40, 50년 되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많은 애란인들이 이 일본이 만들어 놓은 난석이라는 식재의 어떤 그 재료들을 이것만이 답일까? 또 이게 정답일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난석이라는 것이 물 빠짐이나 공기 흐름은 좋게 하는데 거기에 척박한 환경, 그러니까 난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생물의 배양이라든가 또 그 유기질의 보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척박한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다 바크도 섞어보고 또 어떤 분은 상토에다도 심어보고 이런 행위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본 경험상 상당히 좋더라. 그러니까 난성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우쳐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방식만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게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찾다가 중국의 방식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시작했어요. 중국은 과연 어디다 심는가? 중국도 물론 이제 난석에다 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오리지널 난석에다만 심는 분들은 극히 좀 드물어요. 난석에다 뭘 섞거나 아예 난석을 배제하고 흙에다가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중국에 갔을 때 흙에다가 막 이렇게 심는 걸 보고 아유 저거 미개한 사람들 저거 응? 난석이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가? 흙이 싸니까 좀 돈 아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그 이제 그 화분 가게에서 선물용 난초로 파는 그 흔히 동양난이라고 부르죠. 관음소심이라든가 철골소심이라든가 이런 난초를 집에 갖고 와서 키우다가 좀 한 1, 2년 돼서 분갈이 한번 해주려고 쏟아봤더니 여기에는 막 나무 껍질에서부터 이끼, 수태에서부터 땅콩 껍질까지 그리고 일정 부분 흙도 막 섞여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쓰레기를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왜냐면 땅콩 먹고 나면 껍질을 갖다가 거기다 넣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땅콩 껍질에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농장에서도 그렇게 재배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할 때 그것이 딸려오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수태나 땅콩 껍질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걸 혼합을 해서 우리는 흔히 바크라고 하는데 바크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만큼 나무 껍질, 아주 거친 나무 껍질 거기다가 일부분 부엽토까지도 섞어가지고 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근데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눈여겨서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난초를 심을 때 벌레가 없고 냄새도 없고
이런 우리가 편하려고 난석을 택한 게 아닌가? 일본의 흔히 그 원예라는 것이 자연을 송두리째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자기 책상머리에 놓고 자기 앞마당에 놓고 이런 인위적인 어떤 그 조작을 상당히 좋아하는 문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난초가 어디서 자라지? 저기서 자라네. 그러면 저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다가 난초를 심으면 난초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난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난초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그만 난석 같은 자갈도 많고, 물빠짐 때문에 자갈도 많고, 또 부엽토도 섞여 있고, 거기에 나무 껍질, 뭐 수태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죠. 낙엽 같은 경우도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혼합을 해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통째로 떠와 가지고 그것을 정향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심어줘서 난초를 배양을 했더니 중국 애라닌들은 상당한 좋은 효과를 보았고 또그 뿌리의 생태가 상당히 좋아지더라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요. 아무래도 유기질이 풍부하니까 다소 비료를 좀덜 주더라도 그 안에서 풍부한 유기물을 난초가 뿌리에 늘상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선호하는 영상, 이제 그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이 블로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본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 너무나 잘 알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제가 중국 방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딱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고 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애라인들이 부엽토를 떠와서 플랜트 박스에다 부엽토를 잔뜩 넣고 거기다 이제 난시를 뿌려가지고 거기 이제 공생균의 도움을 얻어서 발화시키는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발화시키는 실생배양을 하고 있다라는 소개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원시적인 방법이다. 지금 배지가 얼마나 좋은 배지들이 완제품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배지에다 뿌리면 되지. 그걸 왜 그런 방식을 택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 관점에서는 뭐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뭐냐면은 그 배지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렸을 때 물론 이제 그씨 우리 난씨는 씨젖이었기 때문에 배지의 영양 성분을 먹고 발화를 하죠. 근데 이 배지를 난씨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나 세균들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멸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플라스크를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 안을 멸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난씨가 발화하기 전에 곰팡이가 하얗게 핍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펴서 난씨를 발화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각종 또 세균들도 먹으러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주 개판이 되죠. 난시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클린데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클린벤치가 있어서 그 배지에다 난시를 뿌릴 때 멸균 상태에서 뿌리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이제 그이 플라스크 안을 완전 멸균 처리를 해주는 이건 이제 조직 배양 방식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냥 배지에다가 뿌리는 것이 이 배지가 부엽토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부엽토를 떠갖고 와서 거기 각종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화양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뿌리면은 이건 자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 공생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곰팡이나 어떤 병균으로부터 난시를 보호해주면서 난시만 발화시키는 자연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해를 하나. 그 방법을 배제하고 그냥 그 배지에다만 뿌리는 방법은 곰팡이가 하얗게 핀다. 저는 그 곰팡이가 피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고 또이 조직 배양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조직 배양을 하다가 멸균을 자기 딴에는 깔끔하게 한다고 하는데 살짝 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플라스크에서 닫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크 안에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는 오염됐다 그래서 버리게 되죠. 이제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그 중국에서 소개하는 출한 식재, 중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난을 심을까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들의 사진을 한번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소개하는 이 에란인들이 그 난실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난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규모의 난실을 재배하시는 분이 돈을 몇 푼 아끼고자 뭐 난석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근데 난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밑에 화분 이 구멍 메꾸는 것도 난석보다는 스트로폴이 좋다 그래요. 이 스트로폴은 썩질 않으니까 여기 균이 자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풍난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풍난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에다가 스트로폴을 껴놓고 이 스트로폴에다가 수태를 잔뜩 감아놓고 거기다 풍난을 얹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방법이 수태가 썩질 않으니까. 이 스트로폴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아끼려고 난석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스트로폴을 툭툭툭 잘라가지고 이 밑에 이 난석으로 말하자면 대중소에서 대에 해당하는 큰 돌이죠. 이 밑에 이제 그 흙이 빠지는 구멍으로 흙이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을 스트로폴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흙이 자연에서 떠온 흙을 그대로 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재를 보면은 나무 껍질에서부터 이 땅콩 껍질도 보이고요. 흙도 보고 뭐 수태도 가끔씩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바크가 이 완숙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가스를 발현한다 뭐 이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3배, 4배 돈을 주고 왜 그 뉴질랜드산 바크를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바크가 아니라 나무 껍질을 이렇게 부셨어요. 절구통 같은 데 부셔가지고 그냥 바크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숙성 안 된 바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그런 껍질들하고 뒤섞여 있는데 거기에 가스가 나와가지고 뭐 난초뿌리가 상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면은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태도 이렇게 잘라서 넣어요. 바크에다가 수태도 이렇게 일부분 잘라서 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이제 이 부분 설명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이 수태가 섞어서 이 안에서 수태가 막 자라면서 난 뿌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재 같은 걸 심을 때 마사토 위에다가 수태를 나중에 쭉 깔아서 이제 그 화장토로 그 관리를 하지요. 그럼 보기에도 좋고 또 하나는 이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수태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보습 효과 이런 것도 일부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같은 경우를 나무나 돌에 붙일 때는 이끼나 수태를 오히려 붙여줍니다. 보습 효과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풍랑이나 이 출란이나 조상은 결국 같은 건데, 이 출란도 보습의 효과가 있고, 그러면은 또 도움이 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태가 스스로 강력한 항생제 물질을 스스로가 발현을 하기 때문에, 썩은 고인물에서도 이 수태는 잘 자라잖아요. 이끼는. 이끼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끼가 발현하는 어떤 항생제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화분에다가 이끼를 일부러 키우시는 분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전 동영상으로 가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저도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지금 난실에서 자라는 이 화분인데 세력이 굉장히 떨어져 죽으려고 해서 거의 뭐 분갈이도 하지 않고 비료도 안 주고 물만 주면서 이렇게 키워봤는데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그 신화가 나오고 다시 신화를 받을 만큼 강력하게 원기를 회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수태가
이 이끼가 꽃을 피울 만큼 아주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이 효과가 나는 이끼에도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끼가 그런 효과를 발현한 게 아닌가. 난초를 보호해주는 이런 믿음이 저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란교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이런 효과를 인지하신 분들은 난 화분에다가 이끼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아예 이렇게 섞어도 주지만 화장토로 그 분 맨 위에 화장토를 이끼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끼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숯도 있고 나무 밭으로만 했고 그 밑에는 이제 흙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심고 나서는 오히려 분재처럼 이끼를 이 위에다가 화장토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끼가 주는 어떤 이 보습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끼가 발현하는 강력한 항생제, 예, 물질 이런 것들이 난한테 난 재배에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흙하고 박하고 뭐 그 수태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펄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펄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돌이에요. 돌을 막 섞어가지고요. 이게 난석이겠죠. 난석을 섞고 나무 껍질 그리고 땅콩 껍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땅콩 껍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땅콩 껍질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뭐 쓰레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혼합을 했어요. 아마 이게 자연에서 자라는 어떤 그런 그 부엽토 환경을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섞어서 우리가 보면은 뭐 쓰레기 같지만 이런 데서 난초가 잘 자라고 뿌리 내림이 좋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나무 껍질, 땅콩 껍질, 그리고 나뭇가지, 그리고 이 조그만 난석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흙도 일부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무 바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크죠. 이런 것들을 막 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엽토라는 게 뭡니까? 이게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엽토라는 게 층층이 나뭇잎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썩어 있는 이런 부엽토인데 발효가 된 거죠. 거기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니까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식재 자료에다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숯이에요. 지금 이제 뭐 우리처럼 참나무 숯을 막 이렇게 곱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를 막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숯을 섞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난 환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숯 그리고 일부분 난석 뭐 난석이 아니라 그냥 돌인데 난석이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흙 그 산에서 퍼온 흙을 갖다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버무립니다. 버무려서 이제 여기다 심는 거죠. 심어가지고 다 심으면은 이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이 자연에 가까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심어서 몇 년을 키운 것을 꺼내서 이제 그 뿌리를 보여주는데, 네, 화분을 잘라서 뿌리를 보여주는데 뿌리 내림이 상당히 좋죠. 네, 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다 빼고 산에서 그 소나무가 잎이 떨어져서 이 노랗게 말라 죽은 소나무 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남뿌리를 싸가지고 화분에다가 심는 분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소나무 잎을 남뿌리를 감싸는 거예요. 감싸가지고 이 화분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넣고 이 위를 이렇게 정지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면은 이 화분 안에 소나무 그 이파리로만 꽉 차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차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이렇게 또 효과가 좋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난초를 심을 때 난초가 어떤
식재료를 좋아할까? 어떤 환경에서 뿌리 내림을 잘할까를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사람이 개발해낸 난석, 뭐 보습력이 좋다. 이건 물이 빨리 마른다. 이건 물이 좀 늦게 마른다. 뭐 이런 정도의 다양한 난석을 쓰는 거에 만족했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유기질을 머금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그 난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에서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크나 난석하고 이렇게 섞는 방법, 그리고 또 거기다가 상토까지 섞는 방법, 이렇게 해서 혼합토를 난석을 제외한 다양한 혼합토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중국에서는 이미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로 테스트해보고 한 1, 2년 지나서 괜찮네, 뿌리 내림이 오히려 난석보다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면은 이제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한 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가 항상 그렇죠. 햇빛을 어떻게 줄까? 겨울에는 어떻게 주고 여름에는 어떻게 차광하고 이런 것들을 뭐 책을 보고 누가 한 유튜버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자생지에 가서 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보고 이 난들이 자라는 환경을 보고, 아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채광이 거의 이 정도까지 채광이 되는 데서 자라고 있네. 그럼 여길 좋아하는 거구나. 겨울에는 그 소나무 잎이라든가 각종 낙엽들이 푹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묻혀가지고 그 안에 묻혀서 통풍을 막아주고 보온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곳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위에 나무에 위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햇볕을 직사광선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등등의 모든 그 환경을 자연에서 보고 관찰하고 집에 와서도 그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난 배양의 첫걸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무시하고 그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뭐 회장님, 난 많이 키우시는 분, 큰 난실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그냥 어디 그 책에서 보고 배운 거, 자기도 구두로 보고 배운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전부 다인 것 마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일본의 어떤 그 난 재배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꼭 방법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중국은 나쁜가? 일본만 옳은가? 이렇게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식재료를 지금 그 우리 출란교실에도 소개했지만 바크, 상토, 또 일부 소립의 난석, 거기에 뭐 더 한다면은 산에서 부엽토 같은 게 난 캐러 가시는 분들 부엽토 좀 떠 갖고 와서 물에 이렇게 좀 풀어서 그 체에 걸러가지고 좀 안 좋은 그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난실에 그 벌레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정향을 해서 그런 식재료로 난초를 한번 심어보는 한 분만이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서 이 출란교실이 정말 맞는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에이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